김연아 결혼에 대한 일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연아 결혼의 일본 반응, 아사다모 라이벌 행복하기. 일본 언론과 포털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부터 김연아 결혼에 대한 일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의 결혼 소식은 일본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한 마오의 팬은 나는 아사다 마오의 팬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좋은 인상을 받지 못했지만 지금 냉정하게 되돌아보면 김연아는 굉장한 스케이터였다. 결혼으로 행복한 삶을 살면 좋겠다. 일본 스포츠 기자 노고치 미에는 25일 황금 시대를 열었던 라이벌 관계 중한 사람이 결혼한다니 매우 기쁜 소식입니다. 부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코멘트를 남기며 많은 일본 네티즌들의 공감을 받았습니다. 김연아와 고우림은 2018년 올드스케이트 아이스쇼에 포레스텔라가 초청가수로 출연하면서 처음 만나게 됐고 이후 3년간 교제 끝에 부부의 연을 맺게 됐습니다. 한국 여자 피겨의 간판이자 세계적인 피겨스타 김연아의 결혼에 니깐스포츠, 마이니치 신문, 산케이 스포츠 등 일본 언론들은 앞다투어 결혼 소식을 다뤘습니다. 일본 최대 포털 사이트인 일본 야후 마니본 뉴스에 올라올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니깐스포츠는 김연아의 결혼 상대인 고우림에 대해 서울대 성악과를 졸업하고 남성 4명으로 이루어진 파페라 그룹으로 활동 중인 무겁고 부드러운 음색을 가진 가수라고 소개했죠. 일본 네티즌은 김연아는 확실히 피겨 스케이트의 한 시대를 풍미한 인물이었다며 행복하길 바란다고 썼고, 아사다 마오의 팬이라고 밝힌 한 일본 네티즌은 나는 일본인이고 마오의 팬이어서 선수 시절 연하에게 좋은 인상은 없었지만 냉정하게 김연아는 좋은 스케이트였다. 결혼으로 행복한 인생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피겨 팬이라는 다른 네티즌 역시 힘든 훈련 과정을 오래도록 방송을 통해 봤기 때문에 행복해진다면 기쁠 것 같다. 두 사람이 아이스쇼를 기대하고 있다라며 박수를 보냈죠. 일본의 김연아 팬은 2009년 경기를 봤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김연아의 승리는 신의 축복이 아니라 그동안의 노력이 가져다 준 것이다. 김연아는 매일매일 죽도록 힘든 연습을 해오다가 겨우 평온한 일상을 즐기고 있으니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축하한다라며 진심을 전했습니다. 일본 아사다마오 안타까워해. 일본인들은 김연아에 가려 끝내 꼽히지 못하고 은퇴한 아사다마오를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사다마오는 동갑내기인 김연아를 끝내 넘지 못했고 은퇴한 비운의 인물입니다. 주니어 때 앞선 적도 있었지만 성인 무대에서 김연아는 넘볼 수 없는 벽이었죠. 일본은 마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했지만 격차를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마오는 2014년 소치 올림픽에서 실수를 연발하며 6위에 그쳤고 그렇게 선수 생활을 접었습니다. 반면 김연아는 소치 올림픽까지 현역 선수로 출전한 모든 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해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부문에서 최초로 올 포디움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김연아는 소치 올림픽이 끝난 뒤 미련 없이 빙판을 떠났죠. 마오는 은퇴식 당시 김연아에 대해 훌륭한 선수였고 서로 경쟁하며 성장하는데 큰 자극이 됐다라며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카리스마 코리아였습니다.